엔진 소리는 그 마치 울렁차니까. 아유, 야, 이거 내가 지금 무슨 마치 F150 축소판 맞아요.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네, 오랜만에 두 번째로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포드의 레인저. 아주 예전에는 와일드트랙, 그것도 풀체인지 전 모델 시승했었지만 이번에는 레토 모델 시승하게 되는군요. 아유,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드 일산 전시장의 종성 차장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차장님으로 네, 이제 저번에 승급이 됐습니다. 예.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또 지금 장마기 비가 내리잖아요. 네. 주행 빨리 먼저 해보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기어봉이 전에 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좀 시원하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죠. 예전에 이렇게 높았던 게 낮아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패드 시프트 넣어놓고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아니, 여기에 따로 있고.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 자이언트 쥐 있잖아요. 아, 그런 동물의 느낌으로. 아, 그러고 보니까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네요. 이 네, 차량은. 맞습니다. 물론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크게 이제 여기서 전면을 이제 뒤를 전체를 볼 거면은 예그만 나오고 측면하고 얘는 이제 견인장치가 랩터는 없고 와일드트랙인 견인장치가 있거든요. 아, 그럼 이제 밑에 견인하는 발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여기 이게 좋아진 게 이 플러스를 누르면 이쪽은 위쪽이 확대가 돼요. 아, 그게 아무래도 예, 오프로드 예, 그런 거 생각해보면 또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 평상시 사실 그냥 이렇게 두고 다니겠죠? 저희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진짜 야, 옵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게 보면은 화질이 좋고 60프레임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네. 아, 기어 당길 때 뭔가 상남자세 좀 많이 재밌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출발할 때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디젤로 들어왔네요 결국에는. 저는 가솔린으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뭐 이제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네, 맞습니다. 근데 디젤이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 요즘 디젤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잖아요. 아, 왜 가솔린 안 들어왔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포드코리아에서 들은 얘기로는 네, 쉐보레나 지프 등 가솔린으로 들어왔다 보니 이게 화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영업하시는 분들이 데일리로 타기에는 연비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디젤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화물보다는 요즘 픽업으로는 가족 여행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거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랩터잖아요, 사실상. 네. 진짜 와일드 트랙은 정말 화물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네, 물론 맞습니다. 패밀리카로 쓸 수도 있지만, 네, 이건 진짜 완전 패밀리 느낌이면서 그 미국의 그런 성향, 걸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얘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많이 이제 기능도 새로 생겼지만 픽업 트럭 하면 사람들이 2열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 그렇죠. 네. 픽업 트럭은 사실상 예, 어쩔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네, 그 아무래도 마트가 멀다 보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 뭐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도 안 씁니다. 맞습니다. 픽업이 인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짐도 많이 실 수 있고. 근데 이 차는 미국에서 포드 링컨은 세단은 이제 안 만들고 그렇죠, 픽업이나 SUV를 주력으로 만들다 보니 이 차를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해서 2열의 숄더룸과 천장이 높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 이 머리 사이가 원래 SUV 하더라도 좀 그쵸, 낮았던 걸로 기억.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아, 이따 이거 뒷자리에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높아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따 설명할 때 보면 레그룸도 주먹이 하나 더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각이 약간 길어져 있어요. 아,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약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지 않고 좀 타서도 이제 2열이 이제 조금 편하게 가게끔 아, 이제 됐습니다. 아, 확실히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픽업 트럭 치곤 좀 많이 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쵸, 예.
보니까 거의 SUV에 들어가는 옵션이 다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트럭이야 우리가 뭐 옵션을 그렇게 많이 볼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뭐 어떻게 보면 차장님도 하시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 맞습니다. 역시도 물론 저는 포터를 끌고 있지만 회사 트럭. 사실 포터 끌면서도 그건 물론 엄청 작은 트럭이니까 예. 옵션에 대해서 그런 건 신경 안 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차를 옵션을 생각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이제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요즘은 픽업 트럭이 또 인지도가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SUV에서 픽업 넘어오신 분들이 거리감을 줄여준 거죠. 부담 이제 불편함을 해소해서 넘어올 때 좀 편하게 넘어오셔라 하는 것처럼 이제 옵션 뭐 시기에로 오토홀드라는 게 화물 트럭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없고. 네, 없죠. 진짜 없었죠. 네. 전에 레인저 시승할 때만 해도 그때 전 모델 네. 그것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없었고 얘는 이제 리버스 브레이킹이라든지 뭐 여러 기능 그러니까 실내로 SUV에 들어가는 고급 옵션들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 이건 와이드 트랙이랑 같은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점은 뭐 나중에 이제 타이어가 사스코치냐 이제 인치업이 됐냐 그런 하부를 더 강화했냐에 대한 오프로드 용이냐의 차이점만 있지 차량의 기능들은 거의 비슷하고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끔 많은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분들도 큰 차를 좋아하신 분들은 안전거리 여러분들 제가 그 여성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트럭은 여성분들이 제가 많이 타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행을 하셔도 불편함 없게끔 해드린 거죠. 왜냐면 앞차의 간격과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제가 사실 회사에서도 다른 타 브랜드 모델의 이런 픽업트럭 큰 거 끌고 오시는 분들도 봤었거든요. 예, 예. 예, 대부분 남성분들이라서 그죠, 맞죠. 예. 아니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고 아무래도 본 적이 없으니까 생소해서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아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사실 핸들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원래 이 가운데 이거는 경주할 때 그 아시잖아요. 트랙에서 직선 이렇게 보면서 속력을 빨리 낼 수 있거든요. 그건데 이게 요 들어갔던 건 참 신기하네요. 이게 그죠. 랩터에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경주는 꼭 아니지만 오프로드 할 때 있잖아요. 바퀴가 똑바로 됐는지 그런 걸 모를 때도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픽업에 들어갔다는 거 참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하고 랩터는 좀 레드 포인트를 많이 강조했나 봐요. 보면은 실선 하나하나도 빨간색이고 이 에어컨 여기 송풍구 부분 디자인에도 전부 다 레드 라인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퍼포먼스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물론 이 차량이 뭐 스포츠 차량은 아니고 물론 과격한 오프로드 차량이 될 수 있음에도 뭔가 이따 외관 찍을 때 제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뭐 물론 이미 전 시승하기 전에 외관을 봤으니까 뭐 완전 카리스마 있고 그런 상남자 표현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와일드 트랙보다 이게 좀 과격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밖에서 외관을 보시면 네. 전면 그리 한번 보세요. F150을 축소시켜 놓은 형상이 됐고 얘가 원래는 미국에서 레인저를 안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레인저 예, 레인저는 남아공에서만 만들었는데 왜냐면 디젤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요번에 레인저도 왜냐면 솔직히 얘는 레인저는 미국에선 소형 픽업 트럭이에요. 아 레인저 자체가요? 예, 왜냐면 크기가 다 F150, F250 그 크기가 6천이 넘는 크기이다 보니 얘가 이제 작다 보니까 얘를 이제 들어오면서 앞에를 F3G로 맞춰놨어요. 미국에선 이걸 역시 우리나라랑 이게 성향이 그렇죠. 많이 다른가 보네. 거의 소형 그러니까 중형 정도에서 속해요. 5천이 넘는 기본이 다 픽업 트럭이 기본이 작은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매버릭이라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지만 걔가 익스플로러 정도 크기 익스플로러 크기 예 그리고 그보다 좀 얘가 30cm가 더 큰 게 레인저 거기서 60cm가 더 커진 게 F150 이게 그래.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제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단독주택도 많고 미국이란 나라가 또 땅이 크잖아요. 네. 주차할 곳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형으로 들어간다는 건 우리나라에선 좀 이게 왜 소형으로 들어가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셨는데 그때 전화 상담으로 네. 들어보면은 전 모델하고 이것까지 합치면 출고국이 꽤 많았었나요? 픽업 트럭은 아직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편이 좀 많다 보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상담을 하시고 가장 걸리는 거는 아시겠지만 다들 2열이 불편함 그리고 주차 그렇죠 이거 예.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요즘 신축 아파트 뭐 저도 보긴 봤는데 뭐 물론 신축 아파트들 주차 공간이 요즘 1.5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하잖아요. 넓어졌다 하더라도 아직은 생소하겠죠. 인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금액대는 이제 7,990이지만 쉽게 예로 들면 그거죠. 뭐 사업하지 뭐 98,000만 원짜리 사서 픽업을 해야 되는 사람. 우리 뭐 1톤 봉고 트럭 같은 그렇죠. 2,000만 원짜리 사서 효율성 높이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오히려 역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차를 사서 내가 안전하게끔 한다. 아, 그렇죠. 예. 자체가 보면 안전해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게 생겼고 또 하나는 예전하고 인식이 바뀐 게 내가 이걸로 데일리로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영업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차. 이쁘고 한 걸로 이제 보시는 분이 많다 보니 판매량이 조금 늘었죠.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실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사실 트럭이야 실내에 볼 게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드 스티치 하나가 너무 강조를 해서인지 뭔가 세련미해 보이면서 물론 이게 미래지향 티카다보다는 포드 자체가 아날로그성을 좀 올드한 걸 많이 띄거든요. 그리고 랩터 이 핸들 로고까지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실내 자체 저는 픽업도 지금 정말 분위기가 엄청 있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게 있다면 이건 시트에도 패브릭 소재가 들어가네. 알칸타 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랑 옆에랑 이렇게 좀 고급 소재를 넣어서 좀 얘를 고급화를 좀 해놨죠. 여성분들도 물론 이거 보면 정말 멋있다고 할 거예요. 저 같은 남성이 봐도 진짜 이거는 할 말이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차가 지금 이게 브론코보다도 높은가요? 알고 보면 높이는 거의 비슷하죠. 브론코는 근데 타이어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브론코 입장이야 타 브랜드의 랭글러 있잖아요. 네. 랭글러도 당연히 높았지만 사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픽업 트럭 자체를 레인저 외에는 정말 타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지나가는 저 스포티시보다도 이게 높아지죠. 높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괴물을 타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쉬울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왜 F150이 안 들어왔지? 이런 레인저 랩터는 들어왔으면서 미국에서 요번에 디자인을 다시 했다고 했잖아요. 네. 하면서 3.0 가솔린을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 이유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네. 배기가스 때문이 아닐까 예상만 하고 있고 아닐 수 있지만 뭐 저희도 좀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보면은 저도 F150 공대에서 몇 번 마주친 거 보면은 멋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다 전기차로 교체되잖아요. 이제 라이트닝 같은 차가 네.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때를 바라봐야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레인저 랩터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F150의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사람들을 좀 살짝 좀 배려 좀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아쉬운 면을 살짝 좀 없애기 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역시 좀 이게 더 가파른 언덕 올라간다면 힘은 엄청날 것 같아요. 자체가 아무래도 오프로드성 그 가졌기 때문에 그죠. 지금 저희가 와이드 트랙은 견인 장치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걔가 최대 하중 3,000km까지 끌 수 있게끔 어우야. 엔진은 디젤 2.0이지만 그만큼의 출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3월에 이거를 하기 전에 오픈 행사를 킨텍스 했을 때 뒤에 카라반은 3,000km짜리 실었어요. 해갖고 그거를 같이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걸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 괜찮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랩터는 견인장치는 없습니다. 아 랩터 견인장치가 없다. 네. 이게 아무래도 랩터란 차가 좀 너무 크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오프로드니까 굳이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만 가격 때문이지 않을까. 아 마침 말씀 잘 해주셨어요. 이 지금 이 랩터잖아요. 랩터의 네. 가격이 얼마인가요? 7,990만 원이 이제 책정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7,990만 원이다. 네. 사실 이걸 생각한다면야 익스플로러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죠. 익스페디션이 얼마죠? 익스페디션이 지금 1억 1,110만 원입니다. 사실 익스페디션까지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이거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브론코랑 비슷한 가격인 거죠. 그럼 브론코랑 좀 이걸 비교를 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계시겠네요. 브론코도 아시겠지만 이뻐서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뻐서 타는 거랑 얘 레인저도 그렇고 오프로드에 대한 그 사스쿼치 타이어 그 외관상의 느낌, 파츠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 고객 한 분은 이번에 브론코가 이제 8,040만 원 이제 금액
모든 차들이 올랐어요. 환율과 그렇죠, 네. 부자재랑 여러 가지 인상 요건 때문에. 금리 때문에. 예.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랩터로 나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랩터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게 요즘은 그래도 저 공대에서 많이 보면은 타 브랜드 그 콜로라도도 예, 많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랩터 보는 것도 솔직히 크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지금 이제 보신 분들은 거의 그죠? 캠핑. 캠핑. 적재함에다가 침대나 그렇게 설치해서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 보면은 좀 편하게 나만의 공간에서 차를 세워놓고 잘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 차를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랩터랑 와이드 트랙은 적재 키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짐 뭐 2층 이렇게 해서 적재하면 올릴 거는 그렇죠. 와이드 트랙으로 가셔야 되고 얘는 간단하게 왜냐면 300kg, 600kg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랩터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밀리성 좀 위주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짐은 뭐 어느 정도 실을 수 있고 가족들도 같이 타면서 네. 사실 차 크기가 커야 되는 게 아무래도 뒤에 사람들도 편하게 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행해보면서 느낀 게 소음이 다행히 이게 사실 크잖아요. 지금 이게 몇 cc죠? 제가 뭐 복귀하다 보니까 이게 2000cc입니다. 2000cc요? 네. 솔직히 많이 다운사이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게 3000cc라고 생각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크니까 일단 너무 크잖아요. 봐도. 예. 근데 일단 디젤임에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디젤이 지금 규제가 너무 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같은 게 지금 없을 정도거든요.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이게 그리고 머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사스쿼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차가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타 브랜드에 제가 랭글러를 탔었을 때 그것도 머드 타이어였었거든요. 네. 그거는 소음이 들렸었는데 이건 타이어 그 전해주는 소음이 없어요. 왼쪽에다가 약간 방음 같은 거를 이제 부지포 같은 거를 이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네, 그래서 조금 들어오는 걸 막아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펜더 쪽 보시면은 저희 차에 모든 게 조금씩은 들어가 있고요. 포드에서 얼마나 진짜 많이 신경 썼는지 이게 딱 지금 느껴져 보이죠. 픽업 트럭을 진짜 매진하려고 그런지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신경 쓸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트럭 하면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 주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혹시 모르니까 반자율을 맞아요. 이제 어차피 저 이제 네. 곧 어차피 들어서니까 네,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죠. 한번 네. 해봐야죠. 맞다. 이 차는 이건 또 여기서 키고 이걸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앞에 네모칸 보이는 게 네. 앞차의 거리 주행 할 때 네. 액티브 브레이킹 걸리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키는 거 맞는데 이걸 내미고 이거를 최고네. 네 맞아요. 네, 이거 차근 거리 하시고 이걸로 속도 조절.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얘를 눌렀어요. 맞아요. 이거 지금 이제 켜졌어요. 네 켜졌죠. 하고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런 트럭에는 이런 능동 기능까지 없었거든요. 원래는 네 없었습니다. 능동 기능까지 있다면요 지금 현재 한 10초 정도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 떼지 말라고 한데 네, 이제 이렇게 경고등 이렇게 들어오고 야 반자율 주행까지 다 갖추고 있다면요 와일드 트랙에는 이게 들어가 있나? 네 와일드 트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기능은 똑같습니다. 거의 옵션 기능이 똑같다면 이제 선택의 폭을 이제 오프로드로 할 거냐 온로드용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외관의 디자인을 더 신경을 쓸 거냐 아니면 이제 적재함을 더 많이 하실 거냐 그렇죠. 그런 차이만 보시면 되고 카라반을 끌 거냐 안 끌 거냐 이제 또 그게 나눠지는 거죠. 마침 제가 와일드트랙 얘기 첫 또 잘 꺼낸 거 와일드트랙 가격이 얼마죠? 와일드트랙은 6,350만원입니다 거의 1,000만원 차이잖아요. 예, 그죠.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냐들 하시는데 실례로 그냥 미국에서 옵션으로 사스쿼치 타이어를 넣고 바꾸고 인첩을 하게 되면 600만원의 옵션가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가격에서 부담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000만원 차이가 사실 그렇죠. 엄청 큰 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민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나중에 와일드트랙도 들어온다면 와일드트랙도 한번 시승해보고요. 그러면 좋겠죠. 네. 근데 지금은 랩터를 시승해보고 있으니까 난 큰 거가 좀 부담스럽다 크면서 가격이 좀 높은데 이런 큰 차가 필요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또 와일드트랙 넘어가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난 좀
큰 게 필요해. 차라리 크면서 좀 더 실용성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뭐 랩터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이것까지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로 장거리 여행 가도 저는 손색 없다고 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를 안 들러도 될 정도. 픽업트럭 생각하면 전 이건 뭐 거의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픽업트럭에 무슨 반자율이야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 또 반자율 없으면 또 싫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저도 그거 알죠. 예. 네. 그런 사람들의 이제 거리감을 이제 많이 줄여놨죠. 그래서 거부감도 줄여놓고 하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사업하신 분들, 지방에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장거리 운행은 피곤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피곤할 수밖에 예, 없죠.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이 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에 이가 입항이 된다고 이제 했을 때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이런 게까지 들어가 정도로 설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서 나왔어요. 먼저 보시니까 저보다도 예 저희는 이제 교육 해갖고 이제 갔다 왔더니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지금 남아공에 풀옵션인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다를 수 있다고만 얘기 들었는데 그대로 들어왔어요 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차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들어온 게 옵션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그 맞다. 예, 나중에 연식 변경되면 뭐 빠지는 것도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선택하신 것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살짝만 밟았는데 그 웅 하면서 그 뭔가 스포츠 감성이 있어 보여요. 네. 이거 사운드 뭐 제너레이션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자체가. 어우 이게 랩터라서 그런 건지 강력한 그 우렁찬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스포츠 차량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밟을 땐 좀 그래도 이게 재미가 엄청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요. 일단은 비가 좀 내렸으니까 땅이 지금 살짝 젖었거든요. 뭐 오늘 속력을 그렇게 제가 높게 밟지는 않을게요. 적당한 선에서만 밟아보겠습니다. 지금 가속을 밟으면서 차는 무겁다고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디젤 아무래도 토크가 있잖아요. 토크가 강력하다 보니까 엔진 소리는 그 마치 우렁차니까 아유 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고성능 뭐 그런 차량을 타고 있는 건 아니지. 미국 사람들 그 좋아할 만한 그런 게 아유 저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게 네. 지형모드 이 옆에 있는 레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던 예,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4H 누르고 눌렀는데 네. 그러지 않고 화면만 보시면은 그냥 옆으로 돌리시면 얘가 운행을 하면서도 일반 스포츠로 바뀌면서 4A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예, 바뀌면서 운전하면서 하면 또 뭐 미끄럼 모드를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게 굳이 안 누르시고 돌려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편리해졌죠. 아, 그러니까 애도 10단 변속기 들어가 있죠, 단계. 예, 맞습니다. 이 10단 변속기니까 고속도 달릴 땐 연비성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변속이 잘 되니까 그럴 네, 때는. 맞습니다. 아, 스포츠 모드도 딱 이렇게 보면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차의 스포츠 모드가 예, 미국 사람들 은근 픽업 타고 많이 돌아다니는 거 즐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그런 걸 아유, 저 랩터 이거 아 이번에 딱 그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시즌 기회를 맞아요. 요번에 어떻게 딱 랩터가 그저께 왔거든요. 어떻게 딱 운이 좋아서 딱 랩터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이 시승차 랩터가 지금 많이 없나 봐요 이게. 지금 시승차를 많이 안 뽑아서 지금 저희 선인자동차에 있는 15개 지점에서 한 3대인가 2대로 이제 돌려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와일드 트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와일드 트랙도 비슷하게 뽑았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교대로 뭐 이번 주는 뭐 네터를 썼으면은 뭐 다다음 주에는 뭐 와이드 트랙을 쓰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기는 한 거죠. 이게 공간이 지금 또 실내도 넓으면서 네.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좀 오래 운전해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브릭이 좀 추가가 됐으니까 허리 같은 게 전혀 안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자율 주행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운전할 때 장거리 여행할 때도 전 이거 진짜 편하면서 이거 별 5개 있으면 5개 다 주고 싶을 만큼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편리하고 물론 제가 와일드 트랙을 나중에 후에 시승한다면야 아무래도 지금 랩터를 타다 보니까 한마디로 눈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차장님이셨다면 네. 지금 익스플로러를 이미 끌고 계시잖아요. 네. 이 랩터를
사셨을까 봐요? 저는 만약에 네. 약간 저는 애가 셋이라서 네.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 한다면 저는 랩터를 살 것 같아요. 랩터. 왜냐면은 운전하는 재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그 아무래도 저도 물론 이제 포터랑 사실 이건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작은 화물 트럭이면 사실상 그냥 내가 트럭 끄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냥 아무런 그런 감성이 없거든요. 그냥 이런 무표정 감성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미소 짓게 웃음을 나올 정도면은 좀 괴짜 같은 열혈 괴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차가. 만약에 저도 세컨 카를 물론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걸 세컨 카로 두시는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겠죠. 뭐 있으신 분들 정말 내가 좀 재미를 보고 싶다. 와이프랑 좀 같이 캠핑 가고 싶다. 애들이랑 여행 가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저런 타 브랜드의 SUV로 가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땐 진짜 이 선택하는 것도 전 이걸 세컨 카로 둔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로에서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레인저라는 차가 네. 브론코도 마찬가지로 튜닝을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센터랑 같이 있다 보니까 가끔 보면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튜닝을 하니까 진짜 이쁜 차도 많고 어떤 분은 거기다 침대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보면 진짜 괜찮겠다라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얘로 진짜 튜닝하는 그거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에선 또 튜닝 문화잖아요. 사실상 그죠, 포드 예. 매니아, 우리나라에서도 매니아 분들은 맞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튜닝하고 그러시겠지만 예, 그리고 창문 넓이가 네. 작은 편도 아니에요. 네. 브론코는 작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얘는 크다 보니까 운전하는 그런 시야 면에서도 차가 높고 네. 그렇다 보니까 불편하고 피로한 그런 느낌은 제가 봐도 이건 없었고요. 근데 저도 만약에 이거 세컨카 둔다면 선택할 것 같아요. 만약 좀 제가 만약 돈이 있다면요. 그러겠죠. 돈이 없지만요. 뭐 망상이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픽업트럭은 솔직히 다들 한 번은 타볼만 하더라고요. 저도 애들 뭐 이제 다 커서 그러면은 나 혼자 뭐 나 와이프랑 다닐 때 픽업트럭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시승차로 운행을 해보긴 하지만 확실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꿀렁이는 느낌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운전하는 재미가 세단을 타셨던 분들은 확실히 좀 다르실 거예요. 제가 세단을 많이 타잖아요. 시승하면서도 진짜 이 느낌이 너무 다르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 고객분들이 거의 나가서 하신 분들이 다른데? 한번 더 타봐도 돼요? 라는 얘기가 한 번씩 똑똑 나오더라고요. 한번더 타봐도 될 정도로 이게 진짜 너무 재미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떤 차인지 모르고 왔다가 이러네? 근데 저희가 시승 코스가 짧다 보니 그렇죠. 원래는 짧은데 한 바퀴를 더 돌아보겠다. 네. 뭐 그런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전치장치랑 사전에 당연히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타보면 이거 뭐 평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만족해. 저는 이제 픽업트럭을 뭐 탄 적이 그렇게 많이도 없고 그냥 포터를 무난하게 끌던 사람으로서는 이런 괴물 같은 몬스터 트럭 자체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제가 이게 습관이 된 게 뭐냐면 당연히 3차선 그런 도로만 가야 되잖아요, 자동차 도로 같은 거. 네. 제가 2차선 뭐 1차선 이렇게만 자꾸 이게 습관이 돼서 어쩔 수 없는 게 물론 포터를 타고 있음에도 저는 이제 자동차 거기 회사 출장할 때 가까우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을 안 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또 생각난 게 있는 게 타 브랜드의 이제 글래디에이터 네. 그거랑도 저는 이거 비교 많이들 하시죠. 많이 했을 때 가격도 비슷합니다. 가격도 비슷해요. 네, 근데 왜 비교를 많이 하시냐면 가격 대비 옵션 저희 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반자율까지 있고 네 그렇죠 반자율까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 네 어라운드 뷰 아까 보셨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오토홀드 그 다음에 리버스 브레이킹 이제 후진식 위치가 있으면 잡아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옵션이 많으면 좋긴 해요. 안전하기요 그렇죠 네, 또 그런 건 같은 가격 이왕이면 뭐 더엉치 마라 좋은 걸 더 찾게 되니 그렇죠 비교를 많이 하시긴 합니다. 금액대가 비슷하고 와이드 트랙은 쉐보레 쪽이나 네. 쌍용 쪽하고는 많이 비교를 하시죠. 이제 코너를 여기서 무리하게 돌지 않으니까 땅이 좀 살짝 좀 그 젖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물론 차체는 잘 잡아준 건 느껴지는데 이게 시트가 당연히 그 버티 형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퍼포먼스 갖춰진 차는 아는데 차는 잘 잡아줘요. 잘 잡아주는데 이제 내가 몸이 좀 살짝 그 어느 정도 돌았을 땐 쏠려져 나갈 것 같은 그 느낌은 적지 않거든요. 그런 점은. 그러니까 안 맞은 그 느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맞는 그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좀 성향이 좀 갖춰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가식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
시승은 픽업트럭이기도 하고 날씨가 또 지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전 이거 주행해보면서 너무 재미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거 실제 한번 시승해보고 결정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아무튼 오랜만에 같이 만났는데 같이 주행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인저 랩터의 앞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픽업트럭 중에서 이렇게 앞모습도 웅장하면서 큰 건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전에 와일드트랙 시승했을 때는 이게 알고 보면 좀 작게 느껴지긴 했었는데 일단 그릴 먼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집 모양 그 그릴이야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나와있죠. 벌집 그릴 구멍이 폭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로고가 한몫한지라 F150도 보시면 그 로고 있잖아요. 이렇게 글씨 포드 딱 적혀있는 게 큼지막해가지고 더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면서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더하죠. 왜냐하면 블랙 색상이니까. 이게 라이트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F150 축소판을 그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거 특히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평범한 픽업 트럭이다 그런 느낌 인상이었는데 풀체인지로 되고 나선 사실 포드가 올드한 경향이 강하면서도 좀 미래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강조했어요. 라이트는 여기 보시면 이게 퍼포먼스 LED라고 적혀 있는데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 총 네 구가 들어갑니다.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앞모습이 그 상당히 웅장하기까지 하고 더군다나 색상 자체도 이게 파란색 그런 계열이다 보니까 이게 앞에 그릴은 과격하면서 패밀리 그런 픽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육적인 그런 상남자 스타일의 앞모습이거든요. 마치 V60 축소판 맞아요. 너무 크니까 이 타이어 굵기까지 보세요. 앞에 엄청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괴물 같고 상남자 같은 레인저 랩터의 앞모습 바라봤다는 이제 옆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아유 야 이거 옆으로 넘어 봤는데 물론 F150에 비해서는 이 레인저 랩터는 사실상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레인저의 랩터 버전이니까 이 실물로 봐도 진짜 야 이거 대형 세단보다도 길어 보여. 차가 아니 길어 보이는 느낌보다도 더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높은 게 일단 휠 먼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머드 타이어 즉 사스쿼치가 들어가는데요. 근데 휠 디자인은 사실상 그냥 정형적인 픽업 트럭이다 오프로드 그런 느낌이다 라는 그런 휠 인상적이에요. 뭐 이거 많이 봤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식스포크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픽업 트럭에 무난한 휠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보자면 바로 좀 이런 모양 여기 살짝의 그런 공격성을 띄우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이게 타이어가 285에 70, 17인치라서 엄청 커요. 이게 제가 이거 미러에 대해서 아까 재밌어가지고 설명 안 했었는데 운전해서 보잖아요. 제가 그동안 타왔던 포드 그런 차량들보다도 이게 더 커 보인달까요. 익스페디션보다도 얘가 더 커 보이는 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운전할 때 보시면 진짜 큽니다. 그래서 뭐 사각지대 그런 것도 진짜 없을 정도로 큽니다. 아무튼 그리고 마음에 드는 요소가 있다면 이 레인저 랩터다 보니까 차가 높아요. 이게 전동식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아닌데 사이드 스텝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 좀 철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두드려 보니까 이게 그리고 흙 같은 거 털 수 있게끔 구멍 송송송송 잘 뚫어놨네요. F150 랩터 같은 경우는 이 앞도 그렇고 여기 부분 직각 느낌이 너무 강하다 했는데 얘는 살짝의 그 특히 뒷라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트럭 뒷라인 살릴 수 없죠. 화물 적재 공간 때문에 앞 공간은 살짝 그 뭐 너무는 아니지만 약간 그 매력의 그 미가 있어요. 와 이렇게 옆모습도 너무 기니까 더구나 글씨까지 적혀 있으니까 느낌이 더 인상적이죠. 색상까지 합하니까 뭔가 좀 개방적이 보여요 이 느낌이. 그렇다면 이제 긴 전장에 높은
전골을 가진 레인저 랩터를 바라봤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거는 뒤도 꽤 볼만한데요? 뭐 일단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뒤 역시 F150의 축소 버전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테일 램프도 이제는 더 미래적으로 살려놨죠. 특히 이 부분 자체만 해도 뭔가 픽업트럭의 그런 디자인을 잘 살린 것 같아요. 평소 로고가 파란색이었다면 아무래도 이게 좀 퍼포먼스 지향을 강조해서인지 블랙의 로고를 볼 수도 있었고, 여기 랩터랑 이 문양 적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고리까지 있습니다. 뒷디자인이야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앞보다 오히려 뒤가 더 묵직해 보인다. 아무래도 이 뒤 이거 높이 때문에 그런 건지, 이 타이어 자체도 저 안쪽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야 이거 뭐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냥 적재함을 열어보도록 하죠. 최대 적재량은 300kg으로 나와 있네요. 적재함이야 이거 수동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와일드 트랙이 화물용이었다면 이거는 화물보다는 그냥 우리가 캠핑 가는 그런 짐을 싣거나 아니면 마트 장 보는 용 있잖아요. 그런 거 싣기에는 딱 좋겠네요. 아니면은 우리가 가구 같은 거 샀을 때 좀 작은 가구라 해야 되죠. 큰 가구 말고 그런 거 싣기에 좀 적당해 보이는 그런 공간이랄까요. 아 근데 닫을 때도 뭐 닫는 게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여성분들이 하기엔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전 그렇게 무겁진 않네요. 아무래도 화물차를 많이 힘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뭔 개소리야! 그럼 바로 뒷자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 때 좀 안정감 때문인지 문 좀 무겁습니다. 이게 열 때. 그리고 사이드 스텝 때문에 정말 지금 타기가 편해. 아주 편해. 이게 움푹 파여져 있으니까 지금 제 주먹 두 개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면 여기 사이만 진짜 두 개 반 이렇게 들어가고, 따로 수납 공간이 살짝은 있습니다. 근데 랩터다 보니까 이게 뒷자리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공조기는 따로 없지만 송풍구 두 개가 있다는 건 많이 배려를 해줬네요. 이 픽업트럭 자체. 그리고 밑에는 AC 230V랑 400W 맥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 방식은 이렇게 돼 있네요. 대신 그 왼쪽에는 C타입 포트 하나랑 A포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뒷자리도 보면은 앉을만해요. 키가 크신 분들이 앉게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 무릎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일단 제 키가 168이거든요. 머리 공간이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 타시기 전에도 퍼포먼스 이 로고 강조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레드 스티치 뭐 많이 표현을 했네. 레드 색상. 제가 너무 주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 가지고 그래서 설명 못 드린 부분 다 하겠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방식의 풀 LCD 계기판으로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주행하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저는 이게 센터페시아가 아닐 수 없는데 이게 가로폭도 적당한데 세로 형태가 정말 깁니다. 이게 원래 트럭 하면은 센터페시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조그만한 매립 방식 그런 걸 봤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 레인저 와일드텍 모델 시승했을 때도 그렇고 공조기도 사실 여기서 조작은 가능은 한데 밑에는 버튼이거든요. 근데 버튼 많이 없다는 건 그만큼 좋은 점이 복잡하지 않죠. 이걸로도 다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 열선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모든 게 터치식이고 뭐 F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도 다 가능하네요. 카메라도 볼 수도 있고. 이건 진짜 실내 픽업트럭에 걸맞지 않는데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신기합니다. 놀랍네요. 이런 것까지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도 이 안에도 아까 뒷자리처럼 C타입 포트 하나랑 A타입 그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겠는데 지금 짐벌 때문에 더 숙일 수 없거든요. 이 두 개 있고 여기 뭐 작은 거 수납할 수 있고 여기 뭐 세워놓고 이런 거 해도 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로 배치 형태로. 길어가지고 제 갤럭시 울트라도 될 정도는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 두 개, 동그라미 두 개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적당히 깊으면서 근데 대신 이 폭 자체가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에 안 보이시는데
담배 있잖아요. 식어잭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폭도 적당하니까 뭐 수납공간 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도어 쪽에도 수납공간 나름 잘 마련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살짝 뚫린 공간이 있으니까 조수석에도 뭐 아 그리고 여기 미끄러지지 않게끔 올라와 있으면서 약간 그 끈적끈적이라 해야 되나?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뭐 안 떨어질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이것으로 포드 레인저 랩터의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이걸로 픽업트럭을 제가 두 번째로 시승하게 되네요. 픽업트럭은 제가 많이 시승한 적이 없었는데 네, 오늘은 더 재밌게 느껴졌는 게 바로 괴물같이 크면서 옵션도 잘 들어가 있으니까 뭐 가격대는 이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저 이거 이 괴물같은 랩터 레인저 만족하게 시승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와일드 트랙도 시승해볼 예정이고 아무튼 픽업 요즘 많이 보는 추세이니까 뭐 하면 좋겠죠? 이렇게 귀한 시승 차량 알려주신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복귀해서 두 번째 영상 찍는 건데 더 열심히 해야죠. 장마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비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